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존 웨인은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매일의 배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배움으로 인해 달라지는 나를 발견하는 서울 영상고인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저희 서울 영상고등학교는 영상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신 영상 장비를 두루 갖춘 환경에 비하여 교내 오디오 시스템의 음질이 좋지 않아서 교내 방송이나 영어 듣기 평가 등 어려움이 많아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방송반을 맡으면서 학교 시스템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방식의 오래된 방식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또 한 가지 특히 아이들이 모의고사 영어 듣기 할 때 학년별로 송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방송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저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지원금과 구청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인 시스템과의 상담을 통해서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의 총 도입 금액이 다른 업체들과는 확연히 낮은 것을 알게 되었고, 시스템 데모를 거쳐서 선명한 음질과 스마트한 기능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엑시스 네트워크 오디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엑시스 네트워크 오디오 시스템이야말로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방송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다른 학교들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생명중증 특강이 있을 예정이오니 각 교실에 계신 학생분들은 서울영상고등학교의 새로운 방송 시스템 구성은 정말 심플합니다. 스피커, 관리 서버, 콘솔, 마이크, 네트워크 스위치, 이게 전부입니다. 엑시스 네트워크 스피커는 올인원 시스템이라 복잡한 케이블 배선과 전문 장비들을 필요치 않습니다. 원하는 구역에 서로 다른 안내 방송이나 음악을 실시간 또는 스케줄에 의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고등학교에 도입한 방송 시스템 이외에 저희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외부인과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더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학교 시스템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오디오 시스템을 교체한 후 오디오 품질이 훨씬 좋아져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제 귀가 약간 좀 사운드에 많이 민감했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방송을 하는데 훨씬 간편하고 쉬워진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